식욕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없나 인터넷을 검색하던 그때 심피디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있었으니 30초간 이마를 두드리면 식욕이 감퇴한다? 식욕 조절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어 진짜예요? 이렇게 다 감수된다고? 에이 가짜야 가짜. 네. 우선 식욕이 왜 생기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식욕이 생기는 것은요, 눈으로 본 정보를 식욕으로 전환하는 뇌 안에 신경회로가 있다라고 일본의 연구에서 그 증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쾌락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인 쾌락중추가 활성화되어 식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과연 식욕이 생길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뇌파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 장비를 갖춘 다음 평상시에 뇌파를 검사했는데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심피디가 좋아하는 맛있는 피자 준비! 피자를 보자 먹고 싶어서 식욕이 마구 발동합니다. 뇌파는 어머나 보이시나요? 빨간 기둥이 눈에 확 띄게 늘어났습니다. 쾌락중추가 활성화되어 뇌가 흥분한 건데요. 전과 비교를 하니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식욕이 감소되는지 이렇게 이마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큽니다. 30초간 짝짝 소리가 나도록 이마를 때려주기만 하면 식욕이 감퇴한다는데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식욕이 많이 감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피디는 손에 모터를 단 것처럼 열심히 이마를 때리고 또 때립니다. 식욕이 줄어들기 바라는 간절함이 팍팍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마를 때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진짜 식욕이 감퇴할까요? 이건 식욕이 폭발할 때의 뇌파였는데 이마를 친 후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30초간 때렸을 뿐인데 순식간에 뇌파가 잠잠해졌습니다. 오, 진짜 신기한데요. 어떻게 식욕이 감퇴되는 거예요? 이 전두엽은 우리 몸에서 충동 조절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욕도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충동이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두엽을 자극을 하면 혈류가 그쪽에 모이면서 이런 충동에 대한 억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식욕을 저하시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비의 계절 가을 식욕이 왕성해졌다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마를 잘 드러내주시고 30초간 이마를 두드려